사순절 묵상은 독일 디사이플 커뮤니티 교회 이만성 목사님 말씀입니다. 배반의 시간에 묵묵히 갈 길을 가다. 마가복음 14장 26절.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은 잠시 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늘 그렇듯이 예수와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배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또한 그는 다른 제자들이 그날 밤에 자신을 두고 다 도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형제 친구나 다를 바 없던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 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유다처럼 자기의 뜻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의 신뢰와 믿음을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찬송을 부르며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배반의 시간에도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